가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참, 이렇게 오랫동안 할지 몰랐어요, 근데 나이 게임.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할지 몰랐는데, 그래도 만렙 찍고, 한 시즌 끝날 때까지 제대로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총 바꾸고, 보스 시도해보, 아, 근데, 보스 못 깨면 진짜 총알 완전 낭비하는 건데. 뭐 어쨌든 일단 그렇게 하고 보스 도전해보고 사일로 새로운 거 한번 해보고 일단 3개 해볼게요. 보스를 일단 제일 마지막 목표로 두고 총 바꾸고 일단 총 바꾸고 생각해봅시다. 출발. 아 그리고 전기뱀장으로 더 모아보고 싶었는데 드럽게 안 잡혀요 그거. 어쩌다 한 마리 낚았던 건데 아 드럽게 안 잡히더라고 그거. 남들은 어떻게 이렇게 전기뱀장을 슉슉 잘 잡는지 모르겠는데, 오, 잡기가 너무 힘들던데요, 그거? 잘 있었니? 내가 한, 내 접속 안한 지가 좀 됐단 말이지. 음식이 다 썩었을 거야, 아마. 자, 일단은 이거 어디서 들어오는 불빛이야? 잠깐만. 자, 제가 이걸 해놨거든요? 여기까지 올려서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기름이 너무 필요해서. 뭐야? 너넨 돌아가지 않니? 와, 근데 이거 기름 진짜 잘 나오네. 어머머, 기름이 정말 잘 나오네. 와, 이렇게까지 많이 해놓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야, 나 기름 부자, 기름 부자. 나 기름 부자야, 기름 부자. 미쳤어, 미쳤어. 일단 이것들이 다 수력 발전으로 돌아가는 애들이라. 일단 얘네 두 개는 수력 발전으로 돌아가는 애들이거든요. 얘는 전기뱀장어가 저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 쟤가 저기가 있네. 저 잡아와 저 녀석.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이 지정으로 못 하나?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야, 잡혀라. 잡혀라. 아, 이거 할수 있나? 잠깐만. 지정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던가? 핫! 지정은 안 되나 보네. 이거 뭐야? 아니야, 감염물 꺼내기구나. 오이, 오이. 내 손. 아이, 너 말고. 지직, 지직! 지직! 뱀장어! 아이, 아이, 아이. 아니. 아우, 야, 잠깐만. 제어 떠봐. 됐다. 가자.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내려와. 잘안 잡히네. 너 여기 있어야 돼, 임마. 너 거기 있어야 된다고. 거기 있어야 얘가 돌아간단 말이야. 그럴 리가. 자, 이러면 돌아가나? 돌아간다. 이건 그냥 다될 때까지 이러고 기다려야 되겠네.
아! 잠깐만. 선 다 없애. 어? 이 등치가 왜 좀 커진 것 같지? 기분 탓인가? 빰빰빰빰. 일단 여기다 넣어놓고. 아, 이건 저쪽에다 옮기는 게 맞겠는데? 낚시를 뭐 이거 다 여기저기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단 총을 만들자. 이거 뭐지? 점검 보상. 뭐 많이 주네. 뭐야 이거? 동일 계정 내 멀티 캐릭터 유료 콘텐츠 연동 기능. 아, 이제 돈 주고 캐릭터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뭐 이건가? 이거 스킨이군요. 어? 근데 나 이거 총이 지금 총을 만들어야 돼. 알루미늄 잉곳 부캐 유료 스킨 공유? 아, 스킨 공유. 와, 근데 이거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제작 아이템 이렇게 부족한데 여러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만. 일단 지금 제 거 만들어야 되는 거 맞죠? 4니까 5. 오케이. 일단 5를 만들게요. 되네? 메인 무기 장착. 하임장 화이팅. 아, 화이팅!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so much. 서브 무기였지?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튜닝을 해볼게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 와, 10개나 올릴 수 있어? 이거 진짜 많이 모아뒀거든요? 4,000개. 미쳤지. 나 파밍 엄청 열심히 했는데 텅스텐 잉곳 뭐 기름 있으니까. 아, 돈이 없어! 잠깐만.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돈이 없네. 이게 뭐야? 튜닝 설계도는, 아 이거 그거구나. 이거 왜 갑자기 뜨지? 돈이 일단 없으니까 1433이면 지금도 세니까 이걸 일단 들고. 하, 잠깐만. 돈이 없네. 자,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돈 어디가 제일 잘 벌립니까? 돈은 역시 사일로인가요? 사일로 도는 게 낫지 않을까? 돈 많이 안 주나? 파밍이 낫나? 그러면 새로운 사일로를 일단 한번 돌아보자. 여기서 여기 안 가봤지? 여기 한번 가볼까? 45? 여기 한번 가봐. 아직 다 즐기지 못했어요. 왜냐면 안 가본 데가 막 이 위에는 일단 안 가봤어요. 뭐 안 가본 데가 너무 많아서 안 열린 거 보면. 일단 여기 가보자. 여기 한번 도전. 잠깐만. 그러면은
뭐지?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아휴, 뭐가 이렇게 많니? 일단 갔다 와서 가라. 갔다 와서 갈고 구리 일단 여기다 다 두고 가. 뭐가 이렇게 많아? 총은 뭐 됐고. 저격총 더 좋은 걸 얻어야 할 텐데. 아. 또 총알을 지정을 안 했구나. 아, 이거 보정기를 얻어야 되는데? 보정기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접이식거치대. 뭐, 이게 더 좋네? 그래도, 아니야. 이거는 차지 말자. 이걸로 하고. 이렇게 하고. 가서 이거 열고 이대로 가도 되겠네요. 2단 점프 능력도 있네. 별게 다 있네. 과일 통조림 이럴 때 하나 먹어보자.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거 솔직히 이 정도면 썩을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썩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인데 양배추 감자 야채볶음이나 먹어야지. 30개나 있어서 딱히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넣고. 뭐, 이 정도만 가져가면 되겠네. 깨로. 아이고. 가자. 난 너만 있으면 돼. 멀다. 멀다, 멀어. 가봅시다. 새로운 사일로 도전. 총알도 많은데, 뭐. 어머, 뭐야, 이집 뭐야? 이 등짝에 있는 거 싸우다가, 뭐, 멘탈 떨어지면 가끔 바닥에 뿌렸다가 다시 집어가고 그래야 돼. 우와, 뭐야. 아니, 집왜 이렇게 커? 이 정도까지 커질 수 있어? 대박이다. 뭐야? 새로운 주민이 이사 온 거야? 새로운 주민인데? 아, 확장이, 아, 이만큼 땅이 커지는 건 처음 알았어. 와. 뭐야. 귀여워. 인형인가? 어머, 뭐야? 귀여워. 이 사람. 얼마나 열심히 와. 목석 가방 5,000에 팝니다. 목석 가방 85,000에 팝니다. 아, 맞아. 가방 크기 키우는 것도 있더라. 우와, 씨, 이거 뭐야? 집에 이런 것도 둘수 있어요? 집에 시추기가 있어. 뭐야, 이거? 와, 미쳤어. 이 사람 뭐야? 옆집에 너무 굉장한 부자가 이사 왔는데? 우와, 이게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우와, 집좀 구경할게요. 다들 이렇게 대문을 열고 살더라. 냉장고. 이게 나눠준 그 패브릭 상자 스킨이구만. 나도 꼭 바꿔야지. 와. 1층은 평범하네. 이거 뭐야?
이 사람 굉장한데? 집을 굉장하게 지어놨는데? 여기 농사. 아, 이런 식으로 짓는 거구만. 효율이 좋나, 이렇게 지으면? 뭔가 효율은 안 좋은데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정도 느낌이면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농사가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면 혼자 하시는 분일 수도. 그치? 우와, 씨. 아, 내 도가니! 아, 분명히 눌렀는데. 아, 내 도가니. 내 무릎. 연골이. 어, 뭐야. 이거 뭐야, 귀여워. 완전 귀여워. 뭐야, 이거? 소리 지르는. 이 고양이 뭐야, 이거? 아니 고양이 인형 탐난다. 이거 뭐야 이거 고양이. 이거 완전 귀여워. 이거 위에다가 랜턴을 옮겨놓은 거네. 구매하는 건가? 이거 뭐 다 고양이야. 잠시 쉬겠습니다. 와우, 이 집 고양이와 같이 잠을 자는 건 좀 부담스럽군요. 이야. 와, 되게 잘 지어놨다, 이 사람. 와. 피규어도 많은데? 아니, 개인적으로 저 식빵 고양이 갖고 싶다. 저런 건 어디서 구하냐? 완전 잘 만들었어. 아니, 근처에 집 많이 생겼네. 저희 집이 많이 생겨서. 이거 뭐 이런 투박한 집들에 비해 이 집이, 아니 이렇게 용지가 넓어진단 말이야? 골치 아픈데? 저만큼 크기로 집을 짓는다고? 아, 골치 아픈데? 비교돼서 주눅든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혼자 사는데 집 클 필요 없어요. 혼자 살 때는 청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사는 인원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집이 많이 커도 좋을 건 없어. 어? 혼자 사는데 굳이 인테리어만 골치 아파질 뿐이야. 와, 이거 뭐야? 오른쪽에 채널 조정 뜬 거 봐. 라디오 조정할 수 있나 봐. 저는 모드를 바꿔놨기 때문에 저작권 혹시 문제될까봐 바꿔놔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반려 로봇 청소기가 해준다. 로봇 청소기가 없는데 여기? 저작권에 영상이 잘리면 아까우니까! 어우, 저런. 야, 이 집도 궁전이네. 어, 시축이 근처 이렇게 막 세우는 거, 이거 패치된 건가? 못 보던 게 많이 생겨서. 저 집도 있어. 저게 새로 나온 건가? 이쪽은 집을 다 잘 지어놨네요. 아, 저 대리석 근데 되게 예쁘다, 대리석 벽. 내 집 초라하다고? 무슨 소리야. 내 집도 예쁘거든요. 얼마나 아담하고 예쁜데 그런 말을. 난 내 집 마음에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오토바이 이거 아직 풀업도 안 했어요. 풀업을 아직 안 해서. 괜찮아. 난 이 정도도 만족해. 어? 여기 저번에 그 했던 덴가? 어?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위치? 아, 여기 해봤네. 저번에 그 퀘스트 때문에 왔던 곳이잖아? 처음인 줄 알았더니만. 온 김에 해야지 뭐. 어쩐지 찍혀있길래. 찍혀있는 거 보니까 왔던 곳이구나.
그러면 이번 주 변이? 이런 게 뭐지? 이거 뭐 있어요? 하드 난이도는 매주 전장에서 예상치 못한 이변을 일으킵니다. 전장 내 이변은 사일론의 보스를 제외한 모든 전투 유닛에게 일어납니다. 보스 이변 사건은 하드 난이도의 리더 또는 상위자에게 일어납니다. 매주 일요일 24시에 전장 환경이 변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무작위로 나타난대. 뭔가 있네. 특이하다. 항상심. 변이 효과. 보스는 40% 데미지 감소 효과를 받으며 명중 시 자신 데미지가 10 증가하고. 하드가 많이 어렵나 보구나. 이 많이 어렵나 봐. 생각보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찾는 건가? 이거 들어가서 스펙 별로면 쫓겨나겠는데? 그니까 쫓겨나겠는데? 이거 그냥 혼자서 도는 게 낫겠다. 노멀 혼자서 노멀 하자. 저번에 했던 것처럼 뭐 돈이 혼자서 하자. 아니 세팅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나도 양심상 이렇게 어설프게 한 상태에서 하고 싶진 않거든요. 내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아, 좀 고치고 올걸. 아이 잠깐만 이거 던져나가. 무기 좀 수리하고 올걸. 몽둥이 휘두르는 일이 많은데.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집에 갔다 와. 아 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이거 자꾸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동할 돈이라도 있나? 아직 제대로 세팅을 못해서.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도 그거 해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데. 한 김에 넣어놓고 치자 그냥. 어우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네. 아, 얘들 만들어야 되는데. 고쳐. 나중에 재료 모으면 되지. 다행이다. 방어구를 가린다고요? 어떻게? 오! 아 이렇게 하면 가려지는구나. 오! 아 이쁜 얼굴 가리는 거 좀 그렇지. 잠깐 모자는 어떻게 가려지냐? 모자는 안 벗겨지네. 스킨인가? 얼굴은 뭔가 못생기진 않았으니까 일단 좀 있어 보이게 가자. 하, 한 번 가는 거 개빡세네. 그지? 가자. 아, 다 먹고. 아, 고인물 분들은 바지를 안 입더라고. 약간 매번 바지를 안 입으시는 분들이 있더라. 빤스 차림 상태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
왜 애들 그렇게 빤스 차림으로 다니는 건지. 통풍 중요하다고? 이런 곳에 살면 통풍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일단은 얘로 바꿔도 될 것 같거든요. 아 역시. 아 물 마시기 그만. 잠깐 물 말고 물 말고. 이것만한 게 없어. 몽둥이만한 게 없다 진짜. 아 진짜 홈런 됐어. 차차차 찰진 소리, 경쾌한 소리, 경쾌하게 머리 깨는 소리. 으쨔, 으쨔, 으쨔. 아까 물어보셨죠? 그 어떻게 쓰는지. 그냥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이렇게 꺼내서 치료 하고 다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개꿀 한 번에. 얘한테도 데미지가 들어갔네? 어디야? 뭐야? 뭐가 날 봤어? 죽어라! 죽어라! 아니 때리는 게 우와! 오오 죄송해요. 어 소리 너무 크게 질렀어. 죄송합니다. 소리 너무 크게 질렀어. 깜짝 놀랐어. 죄송. 죄송합니다. 나도 놀랬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응급 키트. 뭔가 괴물 소리가 또 나는데? 이걸 부셔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오염된다 오염된다. 너였냐? 아이 젠장. 바깥으로 나가버려가지고. 꼼꼼하게 다 뒤져.
다 찼으면 나와라. 치료 치료 치료. 점점 치료가 빡세진다.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역시. 아, 물, 물 그만. 아이. 역시 주먹이잖아. 아. 아파, 아파. 소리가. 됐어, 됐어. 도망간 거 보소? 넌 왜 안 죽냐?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휴, 아직 쓸 수가 없네. 아, 이거 던질걸. 한 바퀴 슥 돌아. 그때 여기를 나중에 가고 저쪽을 먼저 갔죠. 위에 올라가야 돼. 잠깐만. 올라가기 이전에 치료부터 하고. 숨겨진 자아가 남자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여기 어차피 다시 들어갈 거. 허차. 거미도 그때 있었던 거 같은데. 나와라 거미. 여기가 거미가 아닌가? 내려찍기! 홈런! 됐다. 역시. 확실히 총보다 때리는 맛이 난다니까? 아, 저쪽. 아, 이거 그럴 줄 알았어요. 거미가 있었어. 내 기억에 분명히 거미가 있었는데. 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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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직. 좋다니까 이거. 이것도 빨리 5티어로 올려야지 이거. 이쪽 괜찮은 것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타워 소지가 또 나오네. 가지하고 가지하고. 안녕, 또 만났네. 됐고. 이쪽을 보는 건가? 어. 파리 이쪽. 아이고. 너는 이쪽? 이쪽에 등을 져. 이렇게인가? 그리고 어, 누가 틀렸나? 뒤도는, 아, 뒤도는 건가? 아, 됐다.
확실히 데미지가 좋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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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한다고 피하는데 피하는 게 아니구만. 아! 다쳐맞아. 다쳐맞아. 빨리 죽어라. 와, 빨리 잡았어 저분보다 훨씬. 내가 강해졌다는 게 느껴지는데. 핫. 오, 오, 이거 뭐야? AK. AK 뭐야 이거? OTO 짜 뭐야 이거? AK 얻었다. 희면의 응시. AK 전설 얻었어. 대박. 우후! 아니, 이거 설계도가 제일 좋은데, 설계도는 진짜 안 나온다. 아, 어차피 잘 안 바꿉니다. 전 제가 쓰던 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 새로운 거 얻어봤자 전 새로운 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 어? 왜 몬스터가 안 나오지? 그때 여기 나오지 않았어? 잔뜩 나왔는데 왜 안 나와? 뭐지? 발을 안 담그면 안 나오나? 튜닝용으로 옵션을 봐야 된다고요? 아, 아, 뭔 말인지 알았어요. 왜 아래 몬스터가 하나도 없지? 아, 걸려야지 나온다고. 뭐야? 날 본 거야? 거기 있으면 내가 공격을 못 하는데? 하나 더 어디 있어? 주시고요. 됐다. 빨라 빨라. 전장 수확은 뭐야? 괜찮은 거. 아, 자. 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자. 좀 빡세긴 했지만 기름통부터 얼른 다 찾자. 기름통 어딨지? 세계가 끝인가? 에헤이. 에헤이. 아, 초코하는데 처리하기 이제 힘들다니까. 쟤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날 보고 있는 거야? 초코한 애들은 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일로 간다면? 아 올라오는군. 단체로 올라오는구만. 아이고. 그래 방법이다. 너희들을 저쪽으로 잔뜩 올려놓으면 내려오는데 시간이 있겠지 라는 생각은 내 착각이었구만. 발목 발목!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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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넘어지면 어떡해. 잠깐만 하나 먹어 그냥. 아야씨 흣! 흣!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수류탄은 아 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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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흣!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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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조그만 애들 종아리 아직 많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야. 됐고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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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유 아파 이 자식 죽어라 이 자식. 하! 아 뭐야 이씨 레벨까지 해 그냥 또 됐어 그냥. 아오 좀 몇 마리 잡으면 좀 편하려나? 어디 갔냐? 와 이씨 미친 드럽게 아프네. 저기 있는데 이 와중에 식사 한번 해주고 아 맛있다 어딨고 저기 있구만. 아 아씨 다리 왜 이렇게 안 터져? 가까이 붙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아, 아우! 아우! 이런 개새끼들. 죽어라! 됐다. 그래도 저번보단 빨리 잡았군요. 저번보다 빨리 잡았어. 아니 그래도 저번보다 확실히 빨리 잡았어요. 다행히도 슥 털고 확실히 5티어가 차이가 많이 난다. 무기가 세네요. 심지어 다 강화하지도 않았는데 뭔데 노래 끝났잖아. 끝났는데도 왜 노래가? 보상은 삽. 돈을 얻으러 온 거니까 뭐 트랜스 면역? 뭐가 좋은 거야 이건.
외로운 영웅, 혼자서 전투를 완료하세요. 외로운 영웅이라네. 하긴 친구가 없으니까. 돈 생겼다. 집에 가자. 필요할 때마다 한 바퀴 돌면 되겠네. 근데 집에 삽이 많은데. 무기 한번 갈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 아 근데 그 사일로 노멀도 저렇게 싸우는데 마지막 보스를 내가 잡을 수 있겠어? 이런 허접한 스펙으로. 잠시만요. 일단 올리고 하나 올리고 잠깐만 통스텐 인곳을 더 만들어야 되겠네. 통스텐을 캐야 돼 이제. AK 한번 볼까요? 옵션이라는 게 이거 말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이거죠? 튜닝 속성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탄창 용량 75, 장전 속도 마이너스 30? 장전 속도 마이너스 30은 뭐야? 이것도 똑같네. 4개짜리. 4 플러스 하면. 일단 원소 데미지, 둘다 원소 데미지네. 속사용, 발사 속도, 정확도 마이너스 50.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건 딱히 없군요. 아, 스카에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속사는 괜찮아요? 다다다닥 쏜다는 거잖아요. 두두두두두두두 빨리 쏘는 거. 일단 갈고. 꼭 이렇게 한 번씩 꺼내야 돼요. 꼭 이렇게 한, 아, 이건 아니구나. 꼭 이렇게 한 번씩 꺼내야 돼요. 유리는 여기. 아. 꽉 차서 그렇다고요? 상자를 더 만들자고요? 아시죠? 저의 성격상 상자 더 만들잖아요. 또 지저분해지. 정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 아시면서 자꾸 상자를 늘리게 하면 안될 텐데. 돈도 없고 텅스텐 캐러 가야 되겠네. 뭐 이참에 뭐 슬금슬금 일도 하고 동생들 금방 캐는데 뭘 뚜뚜뚜뚜 주변에 막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아저 앞쪽으로 가야 돼. 여기 뒤쪽 말고 앞쪽에 만들어. 저기 건너가야 돼. 어, 이거 크기 작아졌다. 글씨 크기 작아졌다. 정리 한번 싹 하겠습니다. 갈긴 갈아야 돼요. 네. 저 장비랑 무기 상자 이런 거다 넣어놔야 돼가지고. 캐는 김에 알루미늄도 캐놔. 쓰기는 쓰니까. 아니, 그 많던 텅스텐 다 어디 갔어? 이 주변에 그렇게 없진 않은데. 뭐야? 아, 어디 갔니?
처음엔 이 집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는데 아까 저 뒤에 집 보고 나니까 이 집도 그저 그렇네. 그렇지만 내 집은 예뻐. 내 집은 예쁜걸? 내 집은 예뻐. 딴딴딴. 오, 렉. 딴딴. 오, 뭐야. 다 통일센 다 어디 갔어? 광석이 줄었나? 다 어디 갔냐? 주변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 어디로 사라진겨? 그 전에 살던 데가 진짜 많았는데 여기 이사오기 전 지역이 진짜 많았는데 사막 사막이 많긴 하더라고. 뭐야 왜 안 갈려. 띄엄띄엄 있네. 진짜 없네. 거기는 다닥다닥 말았는데. 아! 저 광석 친구들한테서 광석 뜯어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했네. 딴딴 따단딴. 갈취라니 애들이 모아온 거를 이제 내가 정리해 주려는 거지. 애들이 모아온 거 정리해 주려고. 그거부터 확인해야겠고. 슈슈슈. 얘네들은 텅스텐을 안 캐나봐. 보면은 캐오는 거는 텅스텐은 하나도 없어. 은은 잘 캐오는데. 수용 환경 조건을 맞춰줄 생각이 없냐고요? 혹시 지금 효율이 되게 별로인 건가요? 어 잠깐만. 어 주석이 넘쳐 흐르네 그냥. 새로운 상자로 한번 만들어볼까? 무거워 무거워. 은은 분명히 여기 들어갈 건데. 은도 좀 팔아넘겨야 될까봐 대신 만들어줄 사람한테 팔아넘겨서 그 뭐냐 그거 해야지. 광석 좀 만들어주세요. 근데 누가 들고 튈까봐. 누가 튀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진짜 들고 튀는 거 아니야? 시청자분 이거 들고 튀면 어떡해. 안 튈 자신 있어요? 가지고 도망 안 갈 자신 있습니까? 우리 아 이건 나중에 가져가. 일단 농사는 지금 별로 신경쓰고 싶지 않아. 90개.
아, 왜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내가 드릴 계속 들고 있었구나. 아니, 돈은 뭐 번다면은 계속 벌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번 반복하면 되잖아요. 집이나 좀 꾸며볼까? 나안 그래도 몇 개, 아이고, 주운 게 있거든요. 벽걸이 너무 굴. 약간 집에 풀 보이게 하는 건데, 설계도, 아이고, 설계도가 아니라. 살짝 풀이 가미되면 집이 좀. 아, 어디에 둬야 예쁘려나? 약간 좀 위에? 이쪽에 둘까? 아무것도 없는 벽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아, 이건 설계도 없나? 묘한데, 이거? 아, 묘하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강해서 이거 위치가 참 애매하네. 벽은 벽인데 참 묘하다 이거. 위치는 여기가 나쁘지 않은데. 좀 많아야 될것 같아요. 이 원래 자동 달리기 키가 있었나요? 이거 원래 자동 달리기 키 있었나요? 왜 어느 누구도 나에게 얘기해주지 않은 거지? 내가 손가락 아파할 때 아무도 얘기 그냥 다녔던 게 아니라 몰라서. 몰라서 그렇게 시프트를 열심히 눌렀는데 이거였구나. 방금 알았어. 아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알다니. 여러분들은 저를 참 강하게 키우시는군요.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항상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벽시계. 집에 있는 시계 좀 바꿔야지. 시계가 너무 많다, 근데. 이 시계도 괜찮긴 했는데. 매일 시간이 두 번만 일치한대. 도대체, 그러면 이걸 뭐하러 쓰는 건지. 이 시침이, 이거 돌아가나? 안 돌아가겠지. 당연히 복사가 된다고요? 제조법이 아직 없어서 안될것 같았어요. 보통 다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재 이런 건 여기다 둬야지. 이렇게 가운데 집에 의자가 넘쳐나는데. 이런 데 두면은 약간 최면하는 것 같겠지? 여기 딱 앉으면 이제 최면하는 것 같이.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최면하는 거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이제 당신은 어디로 빠져듭니다. 이러면서. 그런 느낌. 봤어요. 고양이 침대 예쁘더라고요. 어떤 분 집에 들어가서 잠깐 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고양이 인형이 더 탐나더라고요. 고양이 인형도 예쁘던데. 종이 박스 이런 것도 한번 올려놔 볼까? 의미는 없지만 없는 것보단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이걸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벽이 무너질까? 왠지 여기 한번 뚫고 싶은데? 뚫어봐? 오, 그러면은 이걸 해체를 하고, 잠깐만, 문을 이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걸 문을 여기로 이거 해체하면 위에 무너질 건데. 잠깐 문 다시 닫고 목재문으로 바꿔. 잠깐만, 밖에서 문을 한번 만들어보자. 밖에서 만들어볼까? 아,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슉슉슉.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이거 해체하면 여기 바로를 무너질 것 같단 말이지. 아, 문을 만들고 싶은데. 잠깐만, 문틀로 바꾸고 싶은데. 문틀로 바꾸다가 이렇게 안 될까봐. 아, 복사해도 안 들어가네. 그냥 누르면 바뀌던데. 문을 만들려고 해보라고요? 구멍을 뚫는 거 말고? 구멍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문틀을 만들려고 한 건데? 여기 문틀, 석재 문틀. 다른 유형의 판재로 교체할 수가 없대. 원래 이렇게 바뀌거든요? 뭐지? 안 돼요! 부서질 것 같아. 창문은 되나? 창문 해볼까? 어, 창문은 되네? 아, 기왕이면 문을 만들고 싶었는데 창문은 되네? 어째서? 어째서 문은 안 되고 창문은 되는 거지? 왜지? 어째서? 아, 이거 부시면 부서질 것 같아. 잠깐만, 불안한데. 집을 좀 아슬아슬하게 지어놓더라. 아, 이걸 옮길 게 아니라 이걸 옮겨야 되는구나. 아, 비켜 비켜 비켜, 토끼 비켜. 기둥이요? 지금 되게 부실공사로 지어놔서. 함부로 뭘 어떻게 못해가지고. 그냥 교체가 안 돼. 꼭 부시고 지어야 되니?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봐. 이걸 먼저 일단 해본다면? 아, 안 되네. 역시 같이 부서질 줄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됐어 됐어 됐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어, 됐다 됐다. 여기 근데 창문을 놓는 게 낫겠다. 너무 막혀있어. 잠깐만. 어? 느낌표 없어졌는데? 어디 갔냐? 일단
와라라 무너지면 어떡하지? 어, 두 개만 부서지네? 와라라 부서지진 않네. 이걸로 만들어볼까? 여기도 문 두 개짜리를. 어디가 앞이야? 됐다. 됐어. 됐다, 됐다, 됐다. 그리고 널 일로 옮겨.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이제 바깥에 정리를 좀 할까? 이거를 여기다가 따봉을 두 개를 이렇게 나 됐어. 따봉 두 개. 따봉 두 개. 이거를 이렇게 됐어. 뒷문 그럴싸해졌다. 오케이. 그래, 뒷문은 이게 맞지. 아, 그래.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어. 이게 맞지, 이게 맞지. 됐어, 됐어. 여기가 그 유명한 나눔의 집인가요? 아닌데요. 그런 곳 아닙니다. 내 집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아, 돈이 없구나. 아, 맞다. 아, 또 돈 벌러 가야 되네. 돈 벌기 쉽지 않네. 에?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돈 버는 방법이야. 뭐, 스스로 벌 수 있는데요. 뭐, 굳이. 이 위에도 뭔가 좀 해놔야 되는데? 이 위에도 농사를 지어가? 여기도 쓸만한 가구가 많지 않아가지고. 소파를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니라서. 야외 침대. 야외 침대 하나 만들어봐. 여기도 좀만 뭐 만들어볼까? 이 위에도 제가 뭘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보자. 전체적인 뷰를 한번 봐야 되겠어. 저런 모양은 딱히 안 예쁜 것 같은데. 주변에 집을 좀 참고해볼까? 역시 뾰족한 지붕이 제일 예쁜 것 같은데. 뾰족한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십자가라니요. 교회 아니라고요. 내 집이라고요. 다들 교회로 착각하는 거야. 아, 여기는 경사진 거를. 경사진 게 천장이 있어야지 경사가 지니까. 잠깐만.
저기 있어야 되거든요. 기둥을 하지 말고 기둥을 나중에 넣을까? 프레임을 넣을까? 뒤에 이것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건데 교회 아니야. 요즘 예쁘기만 한데 뭘. 근처 집에서 참고할 만한 게 없는데. 끝에 가면 다른 집 안 보이나? 여긴 없고 저 뒤쪽은 안 보이네. 이쪽 이 집도 되게 투박하게 만들어 놓은 터라 이 집이 약간 집 짓는데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뭘로 만들어볼까? 제가 안 열어놓은 것도 많아서 머릿속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동그랗게는 별로 안 짓고 싶은데. 집은 뾰족한 게 제일 예뻐요. 내가 생각해도. 이대로 살자. 뭐 이대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위에는 뭔가 바베큐장 만들 수 있는 가구를 먼저 만들어야 뭘 하지. 아니면 좀 그래서. 아. 여기 가볼까? 여기나 여기나. 근데 여긴 바지고 여기는 상이고 그것도 하드를 가야 얻을만한 이렇게 뭘 얻는 거니까. 아 사람들이랑 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중에 내 질량 보고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딜이 훨씬 높을 거 아니야. 여기 가볼까? 여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하드 가볼까? 아 근데 돈이 없어서 갈 수도 없네. 거지 같군. 아 그래요? 하드는 어딜 가든 안 되려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다 안 맞추긴 했어요. 파밍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돈을 얻어야 되는데. 잠깐만. 그러면 퀘스트나 좀 해볼까? 열심히 쏘면 된다고? 그건 그래. 많이 물량 공세하면 되잖아. 물량 공세하면 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가다 좀 약간 재료 낭비가 있을 순 있지만 그냥 드립 박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하러 가볼까? 35. 이거나 이거나 뭐 두 개 똑같네? 근데 나 지금 갈 수가 없어. 4km를 그냥 내리 오토바이 타고 가야 돼.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오토바이 아니 뭐 구경하면서 가는 거지 뭐. 야 4km 내가 여태까지 오토바이 운전한 것 중에 제일 길다 야. 4km를 운전하는 건 처음인데. 근데 2km까지는 타봤어도 4km는 처음인데. 어 오토바이 근데 수리 한번 하고 가야 돼. 생각해보니까
상점에 요리를 좀 팔라고요. 그것도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하지. 저 지금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그 내용 있잖아요. 뭐 은광석, 금광석을 만들어서 팔면 돈을 잘 벌 수 있다.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일부러 아니 나 지금 채소 이거 갖고 있는 것도 팔아도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지금 농장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심어야 되는데 뭘 심지? 아 워프? 아 그치 워프 할 건 되긴 하죠. 어 깜짝이야 씨. 워프할 만큼은 되지 않겠어? 아니 뭐 아니 뭐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전 정말 제 의지로 그냥 부족해도 그냥 그렇게 하려고요. 보는 분들은 아, 돈 좀 받지 이럴 수도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든 해볼 겁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면 그만 다행이지 뭐. 아니 교환은 맞는데 거래하자는 거죠? 아니요 와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예, 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 근데 은금은 좀 받아도 될지도. 나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아니 여기 생각해보면 은금은 좀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도 있어. 나도 열심히 캐놓은 거 있단 말이야. 여기 900개 있단 말이야. 400개 900개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이게 몇 개 나오는지를 몰라서. 이게 30개짜리예요? 900개면 30개예요? 자 그러면 가능하시면 잠깐만 와보세요. 그러면 900개면 몇 개입니까? 30개가 은괴 하나예요? 30개야? 그러면 금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만큼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겠어요? 제가 광석 드릴게요. 돌아다니면서 캔 거여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광석 400개 900개 이거 근데 분리를 어떻게 하지? 잠깐만 아 이건 거래할 때 나눠주면 되나? 금괴가 4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려야 되는 게 900개랑 이것도 하나당 30개니까 이게 4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제가 120개 드리면 되는 거야? 다 주면 된다고? 그래요 다 가져가세요. 더 남아도 다 가져가세요. 그냥 해주시는 게 어때요? 이거야 뭐 다시 어디 가서 캐면 되지 뭐. 수고해주시는 것도 있는데 돌아다니다 그냥 어디서 또 은 보이면 캐고 뭐 금 보이면 캐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바닥에서 자라나는 건데 뭐.
어디 서버냐고요? 저 이 서버 4채널이요. 이 서버 4채널입니다. 교환의 장소니까요. 저희 집에 오시면 이 위쪽으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이 물물 교환하는 건 은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들키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릴게요. 슈슈 바꾸고 팔러 간 다음에 돈 벌면 강화하고 총알 만개 들고 가면 총알 한 15,000개 만들어가지고 수류탄이랑 막다 들고 가서 미친 듯이 막다 써버리면 겨우 잡을 수 있으려나? 아, 근데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이 했다는데 나도. 아!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다른 사람들은 같이 했다고 하지만 넌 혼자 살수 있어. 강해지면 혼자 살수 있겠지. 아닌가? 이거 혼자서도 어렵나요, 이건? 아, 여기 아니지. 가야 되는데 어디야? 여기지. 얘는 혼자서도 어렵나요? 아니, 저기 말고, 여기. 여기.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데가 여기잖아. 얘는 혼자서는 괜찮아요? 아니, 하드 말고. 그냥 지금 내가 깨야 되니까. 혼자 그냥저냥 할 만해요? 안 된다 그러면은 매칭이라도 하던지 도움 살짝 받아볼라 했구만. 그냥저냥 할 만하다니 어느 기준으로 그냥저냥 할 만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초반에 레벨 올리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를 내가 매칭을 하고 싶어도 잡히는 사람도 없고 깨보고는 싶은데 전 서버긴 한데 그 창에 들어가면 여기 창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뭐 아무도 없는 걸요? 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거 누르면 자동 매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떠 있는 거 말고 여긴 누가 방을 파야지만 뜨는 거예요? 아 그냥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였어요? 아니 전 서버 기준인 건 알았는데 난 여기에 뭐가 있어야 할수 있는 줄 알았어. 매칭을 돌려도 아이 젠장. 깜짝이야.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거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동 매칭은 알고 있었는데요. 자동 매칭은 알고 있었는데. 어? 이봐, 당신! 잠깐만. 30개 아니에요? 아, 더 내나? 아, 가져갈 걸. 아, 그냥 말하지 말 걸. 양심적으로 얘기하지 말걸 그랬네. 그냥 가져갈 걸. 아, 괜히 말을 꺼냈네. 아니, 뭐더 주시면 제가 감사하고. 예. 계산은 알아서 하라고 그냥. 아휴. 또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신. 예. 맞아요. 제가 더 드리는 거긴 해요. 상관없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시고, 예. 만들어주신 것까지 수고 비용 다 더해서 드렸습니다. 네, 이제 팔러 가야지.
얼마짜리야 이거? 여기로 가면 되겠지. 와, 야, 한번 갔다 오면 돈이, 야, 이거 봐. 겨우 갈 수 있다. 자, 집에서 마을 멀지 않으니까. 야, 집에서는 마을 안 머니까 그냥 가자. 돈 조금이라도 아끼자. 자린고, 자린고비가 아니야, 이건. 1.6km 정도면 갈만해. 아니, 솔직히 1.6km 정도면 갈만해요. 뭐, 운동 삼아서 가고 그러는 거지, 뭐. 에? 부자가 된다고요? 근데 팔 수 있는 게 5만원까지가 한계잖아. 그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설렁설렁. 아이씨, 수리 못했다. 수리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야금야금 야금야금 저 마을에 판게 있긴 한데 야금야금 팔긴 했어가지고 아마 완전히 5만원은 아닐 거라. 야, 나 궁금한데 이거 내구도 다 되면요 막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못하고 그러는 게 못하는 것만 터져요? 그러면은 아예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 죽을 수도 있어요? 어, 저 버스 아저씨다. 버스 형님. 저 멀리 가시는데? 천천히 가야겠다. 야, 잠깐만. 버스 저기 가는데. 야, 뛰어 뛰어. 뛰어 0.7km 정도면 뛰어갈 만해. 수리를 하고 와야 되는데. 어? 여기 타도 되겠네. 여기 도로구나.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어? 저쪽까지 걸어가나? 야, 잠깐 구경 좀 하자. 자, 마을 근처까지 출발. 오오오 돌아간다. 아니야. 난 절로 가야 돼. 난 절로 가야 돼. 아오. 반대로 가시네. 난 절로 갈라 했는데 이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였어. 입구가 어디더라? 저런 저런 알아서 계산하고 가져가시라고 제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저런. 도네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저런 알아서 계산해서 주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와, 하나에 6,000원이야? 10개면 얼마? 6만원이야? 잠깐만, 지금 제가 46,000원 정도밖에 안 돼. 이거 알아서 계산이 되나? 이 알아서 계산이 되나요, 이거? 다 판다고 이만큼 올려놔도? 그러겠지? 꿀꺽하고 그러진 않겠지? 내가 여태까지 게임하면서 본 숫자 중에 제일 높아요. 이렇게 높은 숫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존재할 수 있는 숫자였어? 미쳤다. 아, 이래서 저걸 해야 되는구나.
아니 돈 버는 법 이런 거 치면은 다 저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 못 만들잖아. 아씨 혼자서 못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막 솔직히 저 아까 막 4만 6천 얼마 저기 남아 있었잖아요. 진짜 자잘자잘한 거 막 생선 스테이크 막 몇십 개 만들어서 팔고 막 막 어디서 막 다 뜯어가지고 막 이상한 구이 만들어서 팔고 나 그러면서 돈 벌고 있었단 말이야. 허무하네. 저게 진짜 한방이구나. 역시 보석이 최고구나. 난 진짜 저렇게 야금야금 돈 벌었는데 이런 식으로 벌 수 있는 거였구나. 되 파는 사람도 있다고요? 하긴 없는 사람들은 와 뭐야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네. 이 게임 진짜 잘 만들었네. 여기서 장사하네. 이거 자리세 내고 장사하는 거야 이거? 이거? 뭐 있지? 렉 걸려. 왜 자꾸 렉 걸리냐. 뭐야 이런 거 좋아요? 이거 뭐야? 개구리 점프 즐거운 뭐야? 특이한 거 파네. 사람들한테 막 팔고 그러는군요. 사실 난 아직 이런 것도 안 만들었어. 난 아직 자동차도 뽑지 않았거든. 다 터질 것 같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 오토바이가 최고야. 집에 가야지. 플렉스 플렉스. 아 집에 갈 때 돈 안 쓰지 참. 집에 가야지. 내가 집에 갈 이유가 없잖아. 아 오토바이 수리해야지. 워프 비용이 너무 하찮다고요? 이래서 이래서 어? 사람이 항상 검소해야지. 그런 마음가짐 가지면 안 돼요. 검소하게 살아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벼락부자가 됐어도 소비 습관은 항상 같은 습관으로 유지를 해야지. 자 강화를 해볼까? 또 뭐가 부족할 것 같은 두 개 남았으니까 텅스텐 파밍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텅스텐 파밍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잠깐만. 아 이거 일단 수리를 하고 사막 지역에 가서 파밍을 하고 올까? 아 이쪽으로 내보면 안 되지. 나는 뭐 속도는 괜찮습니다. 나 이 친구 타고 다녀서 운전이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빠르면 운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커브도 불편해서 커브 돌다가 자꾸 막 넘어지고 날아가고 막 이래. 커브를 급하게 돌면 커브 급하게 돌면 이렇게 날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빠른 의미가 없지. 감속 안 하고 이렇게 스릴감 있게 다닐라면 어디로 가지? 그때 여기가 괜찮았거든? 여기 가서 여기 근처 파밍하면은 의외로 많던데. 오프로드 타고 다니는 거 어떠냐고요? 아니 일단 차는 부피감이 있으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최고인 것 같아. 아니 총을 좀 올리고 가야지. 나 이거 서브퀘스트 하려는 거 돈 때문이었는데 방금 돈을 벌었어. 필요 없어. 나중에 심심할 때 할 거예요. 부자가 됐으니까 어? 아니지 좀 겸손하게 아 이거 이거 하나 더 만들어서 오는 건데. 아니야 이거 부서지면 집에 가면 되지. 부서질 때쯤이면 많이
주변에 많더라고. 하하하. 걔는 김에 알루미늄도 같이. 여기가 확실히 좋아. 어? 후. 뭐야, 주변 텅스텐. 난 일단 텅스텐 위주로 캐야 돼. 건너갈까? 내 집 근처가 많았어. 어, 이 집,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사 갔네. 집이 많이 없어졌어. 이 라인 따라서 집이 좀 있었는데. 아니,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드르륵 소리가 계속 났었던가요? 캘 때만 나지 않았던가? 이렇게 드르륵 소리가 계속 났던가? 텅스텐 텅스텐 텅스텐을 주세요. 알겠다. 제 마지막이 뭐길래 어? 저 50레벨짜리가 뭐길래 이렇게 날 괴롭히는 것인가. 전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분들은 지금 뭐 모듈 파밍하고 막 마지막 거 다 깨가지고 일단은 강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막 하잖아요. 아니면 진짜 저 뭐지? 연구소? 뭐 그거까지 다 깨고 지금 남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저 금이다. 맞나? 근데 그런 분들 생각해보면 난 나름 여유롭게 이 게임을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스피드가 조금 느리긴 해도 물론 완성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끝날 때까지 너무 아 너무 여유롭나? 아 너무 여유롭게 하는 건가? 여유롭다 못해 좀 가난해지긴 했는데 아니, 저는 그래도 이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게임이면 이 정도 속도가 사실 이 정도 속도보다 더 느려도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제 어느 순간 너무 느려지니까 이게 유튜브로 자르기가 애매한 거야. 내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도 나머지는 내가 어느 정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컨텐츠라는 게 조금 조금 있었는데 이제 50레벨 되고 나니까 어? 이거 썸네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 내용을 뭘로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쵸. 잘하는 거 보려면 내 방을 와선 안 돼요. 어느 게임이든 잘하는 걸 보려면 다른 분 방송 보셔야 돼요. 잘하는 거 보려면. 저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고 많이 할 뿐이지.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약간 한량식 방송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량식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 놀고 먹는 거는 좀 그렇죠. 놀고 먹는 것까진 아니지만 이제 게임 자체를
캐릭터 자체를 운영할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지는 거지. 죽으면 다시 하고 잃어버리면 다시 하고 다시 찾으면 되고. 어? 은이네? 너도 은이냐? 어 뭐야 여기 은 많다. 뭐야 뭐야. 아 그리고 궁금했는데 은을 캐면은 그 자리에 은광석이 다시 나오나요? 의외로 광석이 금방금방 생기는 것 같은데. 같은 자리에 계속 나오나? 랜덤인가? 랜덤이겠지? 그쵸 여긴 좀 빠른 것 같아. 근데 같은 자리에 또 나오는지 모르겠네. 너무 이득인데? 돈 벌기 쉬운 거 아니야 그러면? 기다려봐. 같은 자리 안 나오겠지 설마. 막 지나가다 보고 막 그런 거라서. 딴딴딴 딴딴딴. 약간 3D 마크 하는 것 같아. 덜덜덜덜덜 덜덜덜. 다른 게임보다 스트레스는 덜하니까요 확실히. 너 이 자식 은근슬쩍 그 사이에 숨어가지고 어? 야야야 숨어가지고 광석인 척하다니. 피부색을 이용해. 피부색을 이용해 광석인 척 사이에 숨어있다니. 속을 뻔했네. 뭐 네 마리나 있었네. 늑대고기였던데. 아 랜덤이군요. 그치 그치 랜덤이어야지. 궁금한데 이거 스펙이고 뭐고 이렇게 막 완성하신 분들은 평소에 접속해서 뭐 하시나요? 난 할 일이 정말 태산같이 많은데. 웬만한 거 다 하신 분들은 뭘 하지? 오리진하고 막 그러나? 난 진짜 할 때마다 궁금해요. 뭔가 끝을 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스펙도 다 완성하셨을 텐데 따로 같이 하는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면 뭐 클랜 있으면은 뭐 들어와서 뭐 채팅치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면서 그냥 즐길 순 있겠다만 혼자 하시는 분이면 들어와서 뭘 하시나 궁금하긴 해요. 아, 조금 더 좋은 휴일을 찾아다니나? 대단한데? 조금 더 강해지기 위해? 감염물 찾아다닌다고? 1500개? 야, 돌 버려, 돌 버려. 돌 넘쳐 흘러, 이거. 아니 이거 돌 버려. 돌은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 돌 버려 돌 버려. 돌 무거워. 돌은 금방 구해. 목말라. 어 젠데는 거 치고는 많이 나오네. 이거 금 또 나왔네? 뭐야 뭐야. 이 근처 금이랑 은이 잘 나오네. 감염물.
아, 맞다. 가면물도 그게 있지. 구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이렇게 막 티어 같은 거 있던데. 어우, 여기 막 바글바글 자라, 바글바글. 아무리 봐도 스쿱 쿠키처럼 생겼어.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티라미수 케이. 네, 가끔 끝이 결국에는 리셋이라는 게좀 슬프네요, 이 게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어놓은 집들이. 예쁘게 지은 집이 파괴되고 다시 맨 몸뚱아리로 다시 시작하는 이세카이 생활을 또 해야 한다니. 아, 뭐 그건 그래요. 새로운 콘텐츠는 또 생기겠죠. 나르는 비행기랑 싸운다고요? 네. 컨텐츠가 아직 엄청 많다고 느껴지는 게 아직 여기 안 열려서. 여기 열리려면 멀었어. 아직 이만큼이 안 열렸어. 여기도 이제 조각조각 나눠져 있잖아. 이만큼도 아직 안 열려서. 사실. 물론 이 게임이 언제까지 장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국 분들이 언제까지 이 게임을 진득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한가득 남기는 했어. 솔직히 나도 최근에 할 게임이 없어서 이것저것 찾다가 이 게임을 찾고 좀 아직 대작이 안 나왔으니까 오곡 나오고 나면 이제 하루 종일 오곡만 할 텐데 우후 늑대저리가 아 뒤에 열린 서버는 확실히 아, 그러겠네요. 뒤에 열린 서버들은 확실히 좀 발전이 좀덜 됐겠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랑 나는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그막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시즌이 다르구나. 아, 그러겠다. 맞네요. 중간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오, 관리하기 좀 힘들겠는데? 20번 때는 이제 1차 후반이라고요? 와. 그러게요. 초반에 빨리 시작한 게 굉장히 괜찮았네요. 나쁘지 않았네. 지금 몇 개까지 있어요, 서버가? 서버가 몇 개까지 있죠? 25요? 와, 그 많은 서버에 풀로 접속해 있단 말이야? 대박이네. 한
의외로 보면 약간 그러니까 약간 방송용으로 막 엄청 좋은 콘텐츠의 게임은 아니긴 한데 일반 분들은 많이 하시나 보네. 확실히. 어딨어? 어딨어 늑대? 원작은 26까지 늘어났어요. 그 와중에 어우. 보면은 유튜버 분들이 많이 소개하더라고요. 원스 휴먼 무료 게임이고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게임이다 이러면서 의외로 소개를 많이 하더라. 쇼츠 알고리즘에 잘 걸리더라고. 전체 초기화되고 나서요? 일단은 지켜봐야죠. 저는 일단 지켜보고 대신에 아마 지금처럼 속도로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다른 게임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 이 게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 시즌 하고 있는 분도 다음에 이거 한번 초기화 되고 나서 어떨지 보고 결정하실 분들 많을걸요? 다음에 무조건 하겠다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최근에 그 퍼디도 뭐 새로운 캐릭터 나왔더만 그거 다 하신 분들도 이제 새로운 캐릭터 나와가지고 그것도 만드느라고 또 빡세게 하는 거 같던데 하시는 거 같더라고. 할 만한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요즘 게임 시장이 좀 메마르긴 했죠. 올라갈 생각은 없었는데. 퍼디는 잠깐 했었는데 게임이 재밌기는 해요. 근데 다만 굉장히 많은 시간,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게임이라서 좀 오래 진행하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맛보기는 했지만 신캐 눈 아파요? 에 무거워. 야, 돌 마저 버려. 만 더 캐. 극한으로 다 캐고 갈 거야. 리듬 게임처럼 써야 돼요? 어? 재밌겠는데? 퍼디가 성인 게임인가요? 성인 게임으로 지정돼 있나? 퍼디는? 아하. 그래서 의상이 그렇구만. 어린 친구들은 못하겠구만. 뭐야, 글쎄 다 어디 갔지? 아, 여깄다. 세라핀 음악 쓰는 것처럼? 은이 여기 또 있었네. 한 더 캐자고. 한 턴만 더 돌고 집에 가야지. 캐릭터는 퍼디. 근데 캐릭터 예쁘게 생겼어. 예쁘게 생기긴 했어. 그래서 의외로 여성분들도 많이 하더라고. 퍼디는 여성분들이 얼티밋 벨비 보면 하고 싶을 수도. 아, 일단 그 게임은 캐릭터는 너무 예쁜데 내가 오래 할 자신이 없어요. 게임은 재밌긴 해요.
난 되게 재밌게 하긴 했거든요. 내가 그 게임을 오래 할 자신이 없어서 약간 리뷰 형식으로 조금만 했죠. 흐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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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됐다. 집에 갈까? 어디 있니? 어, 여기까지 왔네. 가면서 캐볼까? 처음에 그 게임은 바니 누나한테 끌려서 오긴 했는데, 버니한테 끌려서 하긴 했는데, 일단 나 같은 그 게임은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면서 제가 좀 불편함을 살짝 느꼈던 건 가방 크기. 나 같은 사람은 이 게임처럼 이렇게 물론 얘는 무게를 따지긴 하지만 그래도 무게 따지는 것 치고는 가방 용량이 괜찮단 말이에요. 나같이 가방 정리 잘 안 하고 이것저것 다 주워서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방 용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꾸 가방 정리해야 되는 거 은근 신경 쓰이더라고. 현찰 박치기? 아, 돈 쓰면은 가방 늘어나는구나. 가자. 아, 가방이 비싸. 의외로 많이 비싼가 보군요. 어? 이거 남의 차 아니야? 누가 여기 차를 버리고 갔네? 어느 누가 저기 차를 버리고 갔어. 어, 아 이렇게 올 필요 없었는데 어차피 집 가는 건데 여기까지 왔지? 집 천 칸? 와, 아 인게임 차예요? 아, 남의 차인 줄 알았어. 여태 남의 차로 알고 있었네. 자, 돌려봐, 돌려봐. 산성 용액은 어떻게 파밍을 하고 또 해도 쉽지가 않다. 여기도? 은금 여기다 놓자. 야, 내 보물 상자다. 내 보물 상자요. 이게 내 보물 상자. 이거 많이 모으고 싶은데 파밍 엄청 열심히 해야 되겠지? 아니 개인적으로 난 오리진 전투가 참 재밌더라고 여기서. 오리진 전투가 재밌더라고. 심심할 때 자주 하고 싶은데 저거 개수 보면 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저게 너무 아까운 거야. 나는 이제 그만큼의 파밍을 못하다 보니 아니 재밌더라고요. 다수 인원끼리 이렇게 다다다다 하는 거 재밌는데 저게 파밍하기가 쉬운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저거는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밌어 재밌어. 근데 일단 타이밍이 매번 내가 열 때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열면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 아니 다른 사람들 열면 사람 막 북적북적 하던데
왜 내가 시작하면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내가 시간대가 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은근히 이거 방어진 짓는 것도 점수 되는 것 같아서 최근에 깨닫고 나름 재밌어서 약간 화염병 만드는 것보다 그거 짓는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나무 잔뜩 들고 가가지고 오늘이요?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멀었네. 나무도 엄청 많네. 비보가 세 마리나 있으니 이거 나무가 넘쳐 흐르네, 넘쳐 흘러. 얘네들도 더 구해올까? 레인맨 씨. 아니, 레인맨보단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얜 진짜 안 나와. 더럽게 안 나와. 전기뱀장어. 아니, 미끼 사용해서 했는데도 안 나와요. 미끼 사용한다고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거를 바다에서 잡았거든요, 저는. 바다에서 잡아서 바다에서 또 잡히거니 잡히겠거니 하고 바다에서 했는데 또 바다에선 안 나오고 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러다가 그 마이어 마켓 밑에서 낚시하면 또잘 된다는 사람 있길래 거기 가서 또 낚시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아, 나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내가 낚시하는 게 잘못됐나. 물고기만 잔뜩 나와서 생선 스테이크 갖다 팔았다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또 기왕 잡은 거 생선 스테이크나 만들어야지. 생선 스테이크 주구장창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연명하고 퀘스트하고 뭐 그랬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잡죠? 난 진짜 더럽게 안 잡히던데. 잘 잡아보려 하는데도 안 돼. 이거 다 돌아갈 때까지 좀만 기다립시다. 그니까 그나마 상자운? 그나마 상자운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는 속성을 봐야 되니까 속성이 좋은 애들 잘안 나오긴 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거 한번 터뜨릴까? 저집 한번 구경 가볼까? 이집 입구는 어디야 근데? 이집문 닫아놨나? 마치 올라오지 말라는 듯 장벽을 집에 사람 못 들어오게. 여기 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구나. 이분은 집을 어떻게 지었을라나? 실례합니다. 어우, 집이 되게 개방적이네요. 어우. 뭔데 이거 불이 자꾸 껐다 켜졌다는 거야, 이거? 우와, 씨, 어항 뭐야? 이런 것도 있어? 대박. 한 4,600? 물고기도 키울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어항이 왜 이렇게 많아? 물고기도 키워? 여긴 작업하는 곳인가 보군. 되게 투박하게 지었구만.
와. 어, 이거 뭐야? 어, 얘 뭐야? 오, 뭐야, 뭐야? 블랙홀이야? 뭐야,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얘. 여긴 농사 짓는데. 이분은 벌두 마리네. 야, 이건 또 뭐야? 고양이, 마네킹 했고. 아니, 어쩜 다들 이런 게 하나씩 있지? 어떻게 집에? 이런 게 어떻게 집에 하나씩 있는 거지? 이 집은 되게 투박하네. 오, 이 사람 두 개네. 얘는 능력이 뭐예요, 이거? 인형? 얜뭐 하는 애죠? 상호작용. 오, 좋아한다. 얜뭐 하는 애야? 좋아한다. 호두까기 인형. 얘도 그건가? 전투에 쓰는 애인가? 어서 오쇼. 반말이야, 존댓말이야? 이거 반말이야, 존댓말이야? 글씨가 이것밖에 안 써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반말이야, 존댓말이야? 어서 오쇼. 와, 다들 고양이 침대가 있네. 다돈 주고 사는 건가, 이거? 고양이 시계. 와, 아, 기관총 써요? 어, 이거는 마을에서 파는 거본거 같아. 이 바닥 타일, 이거 본거 같은데. 와, 뭐, 이런 것도 있네? 어, 장식장 예쁘다. 오, 장식장 이거 예쁘다. 아, 돈으로 사는 거예요? 뭐야, 이거 가구 예쁘다. 와, 화장실. 빈티지한 것 같지만 뭔가 빈티지 같지 않은 그런 화장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약간 빈티지 같은데 뭔가 약간 공중 화장실 같지만 공중 화장실이 아닌 개인 화장실. 그럼요? 약간 바닥이 뭔가 낡았지만 욕조가 있는 화장실? 괜찮네, 이 집도. 아니야, 내 집도 나쁘지 않아. 뭐야, 이건 뭐 하는 데야? 오, 뭐야, 뭐야? 이거 무슨 기계야, 이건 또? 도대체 처음 보네. 저 집을 가볼까? 집에 주민들이 많아져서 좋네요. 내 집이 제일 작은 것 같긴 하지만. 아, 이런 거 보면은 집 인테리어 나도 바꾸고 싶네. 외형을 바꾸고 싶진 않은데. 와, 이거 마을 아닌가요? 우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거야? 우와. 이병 뭐야, 이건? 스킨인가 봐. 어, 뭐야, 이집 깔끔한데. 어, 뭐야, 이집 깔끔한데. 저 고양이 인형은 어딜 가든 다 있네. 어, 이거 바닥에 있나 보다. 아, 그러네. 야, 깔끔하게 매립을. 야, 이거 밑에다가.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이렇게도 만들어져? 뭐야,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었지? 이게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지는구나. 너무 예쁘다. 좀잘 만들었어.
여기는 오 약간 전시관 느낌으로. 오 대박 대박. 다들 이 바닥 쓰네. 이 예쁜가 봐. 근데 이게 좀 고급지긴 하다. 오 이 사람 집을 몇 시간 지었을까? 와 씨. 와 이런 거 다 어디서 구한 거야? 어? 해바라기. 액자가 많네 집에. 어 이거 여기도 있네. 아 이거 다 갖고 있어. 어 다 갖고 있어. 아니 나만 없어 고양이. 다 있는데 고양이. 뭐야 고양이가 없네 나는. 다 갖고 있어. 어 이걸 요 가운데다가. 건설 쪽 다 해금하자고요. 해금하면 뭐해. 어, 나 지어봤자 돌집에 어, 나무집 그 깨작깨작거리는 거니까 내가 스킨 저 뭐야 카페트도 샀네. 그리고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돌 나무집일 뿐이야 난. 그런 집일 뿐이야. 나는 아직 스킨에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허름하기 짝이 없을 거라고. 여기 구경하고 싶은데 문을 닫아 놓으셨네. 아, 차에다 이렇게 짓는 거. 어, 여기 열려 있다. 어. 빡빡하게 넣어 두셨네. 있을 건 다 있네. 있을 건 다 있어. 차를 여기다 넣어놨네. 오 이거 뭐야. 태양열판 이런 것도 있었어? 역시 태양열이 최고인가? 뭔 소리야? 총소리나. 멀지 않은 곳에서 총소리나. 이 집 주인 들어왔나 보다. 남의 집 구경하다 들키는 것 좀 그러니까 집에 가자. 아 우리 집 아담하고 예쁘네. 아 이렇게 보니까 예쁘네 우리 집. 응? 다른 집 어? 크기가 커가지고 어? 이 빈 땅 많고 막 어? 이런데 우리 집 얼마나 아담해. 어? 교회 아니라고. 교회 아니라고요. 아, 저 굴뚝 고쳐야겠네. 자꾸 교회 갔다니까. 고쳐버리든가 해야지 이거. 오케이. 다 했다. 좋아. 무기는 강해졌어. 좋았어.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안 되겠어.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나름 굴뚝처럼 만들려고 했던 건데. 부시는 소리가 안 나지 왜? 이거를 일단 아! 막 부시면 안 되는데. 그치.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교회 건물 같다는 느낌을 없애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를 나와봐. 일단 다 부셔. 넌 만들기 귀찮으니까 일단 빼봐. 집을 좀 다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봉 일단 처리하고. 너무 근데 이건 잠깐만 벽이 안 만들어지나? 파티션이잖아. 이거 땅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벽인데? 벽인데 왜안 만들어지지? 천장이라고요? 벽 아니야? 동그란 집 지을 수 있는 벽 아닌가? 바닥을 동그랗게 만들어야지 만들어지나 보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좀 대공사인데? 잠깐만. 잠깐만. 좀 많이 대공산데? 아, 잠깐만. 일단 부셔봐. 좀 굉장한 대공사가 될것 같긴 하지만 너네가 아 근데 이게 여기가 안 예쁠 것 같은데 잠깐 요거를 좀만 더 돌출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벽을 세우고, 일단 벽을 세우고 이게 이거겠지? 어, 그렇지. 어. 앞뒤가 안 보이는데 잠깐만. 뭐가 앞이고 뭐가 뒤니? 그쪽으로 보이면 안 되는데 방향이 왜안 바뀌지?
방향이 그쪽이 돌이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네, 저 돌. 돌이 예쁘지 않나요? 돌이 예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보이면 안 되는데. 그치만 이게 맞는데. 아니에요. 이게 생각인데 뒤집어지지가 않네. 아니 이거 뒤집어져야 되는데 뒤집어지지가 않아. 아니 뒤집어져야 된다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뒤집어져야 된다고. 왜안 뒤집어지냐고. 다른 거가 있다고요? 아, 그럼 열어야 되나?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걸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좀 더, 이게 예쁘긴 하네. 이게 예쁘긴 한데. 안 돼요, 안 돼. 이게, 아, 이게 더 나으려나? 이게 벽돌만 사용하는 양이, 하나랑 네개 차이야. 이거 또 벽돌 만드는데 바로 둥 옆에 거? 이거랑 이거밖에 없는 천장 아벽 아이고 이게 이거잖아 천장이요? 이거요? 아 이걸로만 뭐야? 천장은 안쪽이고 이거 뭐야? 이런 경우가 또 어딨어? 이 아니 천장은 안쪽으로 만들어지고 벽은 바깥으로 만들어져? 아니 뭐 이런 게다 있어? 아니 뭐 이런 이게 너무 창문이 없는 건 별로니까. 이 옆쪽에 창문을 만들고 문을 옆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오, 홍난 거 같다요. 정수기 같아. 정수기 모양 만드는 느낌이네. 안에서 봤을 때 괜찮을지도 모름. 아니, 성당이면 낫죠, 차라리. 성당은 괜찮을지도. 이거 약간 다락방 느낌으로 여기를 뚫어버릴까? 이상할 것 같은데. 일단 만들어보고, 잠깐만. 아, 여기 사다리 같은 게왜 없어요? 솔직히 막 사다리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사다리가 없어. 그래서 약간 공간 활용이, 아, 땅이 넓어서 그렇긴 하지만 공간 활용이 좀 그래. 사다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이거 너무, 너무 긴데?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되게 좁네, 이거는. 반대로. 되게 좁네. 아이고. 각진 게 나오려나? 아니야, 이거는 동그란 게다.
방향이 참 아주 그냥 지 맘대로네 그냥. 일단 계단 먼저 만들고 뚫을 거라.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거를 잠깐만 위치한 다음에 왜 여긴 안 되지? 겹치는 게 있다고? 여기는 되나? 요 사이 메꾸고 싶은데 안 되나? 그러면 이걸 먼저 만들어 보자. 이것만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거 부시면 이게 부셔지겠지? 지붕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 됐다. 이렇게 하고 만들어질 거야 분명히. 될 거야 그럼. 그치 되지. 순서가 중요하다고 이거 이렇게. 큰 집에 큰 구멍이 나버렸네.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라지곤 있는데 괜찮아. 뭐 문제 없어. 잠깐만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약간 다락방처럼 쓸 거라. 아, 교회란 타이틀을 그만 붙이지 말라고. 아, 교회란 타이틀을 붙이지 마시오. 이거 뒤집어서, 잠깐만. 이거를 뚜껑을 먼저 달아야 되겠다. 거꾸로. 작은 건데. 작은 거 아닌가? 아, 작은 건데. 일단 위에 뚜껑 만들고. 핫. 그냥 아예 높이 쌓아버려? 아 근데 이거 계단까지는 어찌저찌 이쁠 순 있는데 이 뒤로는 영 약간 더 앞으로 튀어나와야지 예쁠 것 같네. 잠깐만. 아이고 조심 조심. 나와봐. 놓고 있으면 안 돼. 다시 처음부터 짓겠습니다. 조금만 더 튀어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이 게임은 집이 창문이 있어야지 괜찮아 보이네. 약간 위로, 그렇지. 체크무늬처럼. 햇! 햇! 옆으로! 그렇지. 근데 벽은 그게 없네. 좀 뚫려있으면 좋으련만. 뚫려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는 되려나? 천장. 역시 중간은 안 되는군. 근데 생각해보면 잠깐만. 아이고. 집 짓는데 진짜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짓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치? 여기다가 이러면 부서지겠지? 부서지긴 하겠지만 한번 와르르르르 역시 와르르 중간은 없으니까 바로 와르르. 왜냐면 너무 막혀있어. 얘는 여기 구멍이 없으니까 조금 그래.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너무 높으면 이상한 것 같아. 2층 이상 쌓으면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이건 그냥 일반 벽을 일반 벽 하고 아이고 여기를 핫! 얏! 걸려라! 이쪽이야! 아! 반대 걸로 해야 되는구나. 아, 이 뾰족한 거 마음에 안 드네. 석재 바닥을 일단 이거 여기 아 집에 뚜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무슨 뚜껑을 만들기가 애매해지는데? 비 새는 집을 만들면 안 되는데. 아직은 유리가 없으니까. 야, 뷰는 좋은데? 여기 유리로 있으면 딱인데. 아쉽게도 유리가 아니라.
높이가 한 이 정도는 되나? 방향이 안 바뀌니? 이러면 반대잖아. 잠깐, 높이가 이거 하나로는 되네. 그래도 옆으로 삐져나가는 건 좀 불편한데. 아니, 좀 이쁜 걸로 만들고 싶은데. 아, 이쁜 계단 쓰고 싶은데 방향이 영. 아, 계단이 참 별로네. 계단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참 그러네. 좁고 높은 계단? 이게 뭐야? 완전 조그만한 계단이네. 어, 이거 절반짜리 계단도 있었네.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 그러면 널 이렇게 두고. 두 개 만들고. 아, 앞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앞부분을 반달이 반대로 되나? 이건 어떻게 세워지려나? 아, 이거 작은 거구나. 여기 부셔졌네. 너야 너. 그렇지. 안 가리면 도둑놈 들어오기 딱 좋은지. 안 가리면 도둑이. 하긴 어디로든 다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 여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잠깐만, 여기 뒤집어서 안 되나? 뒤집어서 안 되니? 반대로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네. 그러면 뭔가 마감이 별로거든요, 지금. 마감이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드는 마감을 공중에 떠있게 할 수도 없고, 이 마감이 이렇게 뻥 뚫린 게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이런 데는 다 보이는데. 어? 야, 이거 위에서 안 보면 괜찮다. 위에서 안 보면 그나마. 어, 근데 무슨 모양 같은데? 되게 별론데?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를 잠깐만, 일단 역시 코디는 책장만한 게 없다니까. 촛불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내가 봐도 조금 난해한데요. 이건 나중에 좀 바꿔야 되겠어요. 밖에서 봐야 되겠는데. 이거 위에서 안 보는 게 제일 좋겠는데. 위에서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집이 더 요상해졌어.
잠깐만. 너 이리 와봐. 일단 안에서 보는 게 중요하지. 눈부셔. 눈부셔. 눈부시네. 비색이 딱 좋은 집은 맞는데. 야, 뷰는 좋다. 뷰는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뷰가 좋네. 뷰가 좋네요. 잠깐만, 이거를. 밤에 보면 의외로 괜찮을지도 몰라. 아, 바닥 조명 이런 건 없나? 네, 아쉽게도 그런 게 없네. 이런 건 아직 못 만드니까 밤 돼봐야지 알 것 같아요. 밤 되면 느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 약간 최면 거는 것 같은. 야, 이렇게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좋네 이거. 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 나쁘지 않네. 여기 앉아가지고. 감시하는 것 같긴 하다. 감시하는 집 같아. 집이 더 못생겨지긴 했지만 괜찮아. 아니야, 이거를. 대칭을 맞추자. 여기 대칭을 이렇게 맞추고. 아, 너 여기 있고. 이 위에다가 뭐 풀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좀. 이제 가구가 모자라서 그렇지. 가구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됐어? 나중에 고치면 되지. 집 짓는 게임 아니잖아? 집 짓는 게임 아니잖아. 자, 무기까지 다 했고. 자, 이제 설계도 하나. 어디 앞에서 하나 사러 가볼까? 4,600원 있으니까 하나는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상하이는 맞췄으니까 하나 뭐 살까? 마스크 살까? 헬멧 살까? 일단 다른 무기는 애답 전설이 없기 때문에. 장갑을 사러 가볼까? 장갑도 울프 장갑이라고 했죠? 실례합니다. 제가 아직 안 열어서 말이죠. 좀 빌려 쓰러 왔어요. 혹시 갖고 계신가요? 본 것 같은데.
실례합니다. 잠시 사용하고 갈게요. 장갑. 지금 야, 모자는 이거 예쁘다. 야, 근데 이거 세트 예쁘다. 이건 좀 예쁘네. 위에 샀고 바지 샀고. 어? 나 신발을 지금 안 만들었니? 어. 잠깐만. 이거 하나 사고 두 개 올려야 되네, 그러면. 잠깐, 신발을 안 했네. 이거 맞죠? 이거 장갑 맞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려는 게 바스티유 상의 하나, 베레모, 나머지 울프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걸로 맞추려는 거 맞죠, 그거? 순서가 그거 맞나요? 내가 장갑 3 플러스이니까 장갑 맞지? 나 지금 헷갈려서 그래. 장갑 맞죠? 장갑 사면 되지. 장갑이 짝짝이네. 탄창 용량 늘어나고. 신발까지 하면 3. 유유유유. 감사합니다. 인사. 주인 없지만 인사 일단. 가자. 또 파밍해서 또 올려야 돼. 강해져야 하는 하는데 마지막 보스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방어구 제작해서 이걸 안 만들었어요. 이거를. 어? 신발도 있으면서. 장착. 이거랑 내가 지금 장갑을 샀죠. 응? 뭐야? 아! 두 개 만들었어! 미친! 렉 걸려서 왜 안 되나 했네. 아이, 두 개 만들었어. 아이. 아니, 렉 걸려서 두 번 눌렀더니. 아, 손해봤어! 아이, 미친. 왜 안 되나 해가지고 두 번 눌렀는데 아이템 손해봤네. 아니, 렉 걸려가지고 이게. 이게 말이.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일단 장갑부터 올리자. 둘, 셋. 와, 그렇게 열심히 모아놨는데 벌써 다 썼네. 좀 나눠서 올릴까? 이거 또 파밍해야겠네. 나눠서 올릴까, 그냥? 한 번에 하나 다 올리는 것보다. 아, 돈도 없네. 아니 돈은. 에휴, 돈이야 뭐. 아, 있잖아. 돈 됐고. 돈 됐고. 좀 나눠서 하면 되나? 좀 나눠서 올릴까요? 일단 세 개 올리고 이것도 세 개 올리자. 하나씩 나눠서 올려봐. 800개? 마지막에서 걸리겠는데? 아, 그러네, 그러네. 일단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딱 하면 완전 거지 되겠는데? 자, 여긴 다 팔았으니까. 어느 마켓으로 가볼까? 여기도 내가 생선 조금씩 팔았을 거야, 아마. 내가 여기도 생선 스테이크 이렇게 막 팔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5만 원은 아니지만 얼마 남았니? 여기는 꽤 많이 팔았는데 내가? 아니네. 그새 다 찼네. 아! 안 가져왔어. 아이씨, 돈 썼어. 아이. 돈 두 번 쓰게 생겼네. 아이씨, 갖고 와야 되는데 가방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와버렸네. 그러네요. 주간 초기화를 했었구나. 아! 괜찮아 괜찮아. 돈은 있는데 뭐. 아까 아니야 검소해야 되는데 조금 아깝다 조금 아깝네 아 어디다 놨지 아 여기다 놨다 한 여섯 개면 되나? 아니다. 딱 5만 원이 몇 개야? 어, 근데 은근히 무겁네. 딱 이 정도면 되네. 가자. 아까 하수마켓이었 하수 캠프. 아유, 아유, 돈 걱정 없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전에는 돈 없다고. 옥수수 막 주우러 다녀서 밀가루 먹이 막 만들어서 낚시터 가가지고 낚시터 가서 생선 잡고 막 그래서 생선 스테이크나 팔고 그랬는데 아, 진짜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기분이었어. 7분? 오케이, 7분 정도면 어디 잠깐 들렸다 갈까? 이거 뭐야? 지옥으로 통하는 길? 이건 뭐지? 궁금하니까 가볼까?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어? 디펜스 하는 건가? 뭐 주는 거지? 아 아니야 이런 건 혼자 하는 건 재미없어 같이 하는 거 껴야 재밌는데 하고 있는 게 없네 아니 됐어요 이거 말고 아,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저거 열면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아니 이거 카드 써서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는 열어도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 같이 하면 좋겠는데 내 카드로 열어서 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거 안 해도 모을 사람들을 모으니까 그런 건지 어, 깜짝이야 이분도 궁금해서 오셨나? 오 뭐야? 아 갔어! 아 갔어 클랜으로 많이 한다고요? 역시 이 게임이 막 그거야 혼자를 가장한 다수의 인원이 같이 하게 만든 혼자서는 즐길 수 없는 묘하게
여긴 레벨 몇에 오는 데냐? 23? 차이가 좀 나는데?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게 낫겠어.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지? 굳이 이렇게 가야 되나? 사실상 멀티를 해야 되는 게임이어가지고. 아! 아니, 아니 이런 건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보도블럭 위도 못 올라가고. 어? 오오오오. 참. 같이 해야 되는 게 좀 그래. 아, 7분 동안 기다릴 바에 집을 가는 게 낫겠네. 여기서 가자. 집을 가는 게 낫겠어. 타워 가는 게 더 낫겠다. 일어나. 반대쪽인가? 어, 2.8km? 아, 2.8km면 금방이네. 어, 이쪽이 아니네. 내비게이션. 아니 근데 워프 말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녀도 괜찮은 게, 가다가 그냥 위치 모르는데 막 상자 발견하고 그 그림 맞추면 이렇게 큐브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발견하고. 그래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아. 솔직히. 어어. 가다가 그냥 어쩌다 발견하더라고요. 찾지 않아도. 슈, 슈. 어, 배고프다네. 집에 가서 밥 먹어야겠다. 아우, 길이 여기네. 아니, 내비게이션 좀 거리 좀 이렇게 안 되나? 조절 안 되나? 나는 이렇게 항상 내비게이션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길치는 아닌데. 왜 내비게이션을 보기가 이렇게 힘들지? 오! 이런 길은 자동차로 다녀도 되겠다. 그런 거 없나? 100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으로 유턴해주세요. 어. 아니 우리 집 문 열고 왔네. 멀리서 보면 구멍 난 것 같은데 집. 저 수리 좀 해야 되겠어. 밑에서 보면 괜찮은데 묘하게 별로구만. 차라리 각져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네. 계단식으로 각지는 게 낫겠다. 나 강해질 거야. 일단 이거 올리고. 오, 천천히. 오케이, 됐고. 됐다! 그럼 이제 잠깐만. 그러면 이제 헬멧이랑 머리랑 마스크만 바꾸면 되겠네. 머리랑 마스크만 바꾸면 되겠네요. 모듈 파밍하고. 모듈은 좋은 게 없어서 일단 최대한 크리티컬로다가.
얘는 일단은 이걸로 옮기고 파란색이라도 크리티컬 끼는 게 낫겠지? 크리 뜨는 걸로 바꾸는 게 제일 좋다는데 그래도 뭐 참 많은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꽤 세졌을 것 같은데요? 어?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인걸? 오리진 한번 하러 가볼까? 어디 여기는 왠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시간 이후로는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어 여기 두 명이다. 여기 뭐 하는 데지? 일단 나무를 챙겨서 한번 가볼까? 나무 괴물. 나무 괴물, 나무 챙겨서 간다. 저 두 명 있는 곳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금방 모일 것 같긴 하지만 일단 한번 가보자. 네 명? 여기 못 깨는 거 아니야? 일단 가보자. 가서 뭐 방어진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출발! 여기 거기잖아. 그 하운드 나오는 데가 여기 아니던가? 저번에 내가 죽었던데. 죽었던 데가 여기 아닌가? 다른 데인가? 맞을 건데? 어디야? 위치가. 뭐야? 아 결국엔 저기잖아. 아씨. 몇 명이나 있으려나? 어? 아니 거기 여기 아니다. 다른 데 같은데요? 맞나? 아 오토바이 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잘해, 운전 잘해. 일단 들어갔다.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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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기는 그렇고 그런 곳이었어. 부셔줘 부셔줘 부셔줘. 아우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아 미안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지으려는 건 아니었는데. 서버 검사 좀 뭐야?
초보 검사 좀 본데 나 지금 되는 거야 이거? 아야 뭐야? 아 되고 있는 거구나. 헤헤헤헤헤헤. 내 앞에 지어도 되겠는데? 좀 위험하지만 아! 어! 어우! 야! 어우! 야! 아니 아니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어우 아파라 일단 때려봐 오야 데미 잘 나온다잉 그냥 쏴도 되겠는데? 어. 아, 이따. 아! 야, 100점 올랐어. 100점 올랐어. 야, 이 정도면 됐어. 100점 올랐어! 자자자자 아 이거 짓는 것도 어렵구만 와 얘는 근데 진짜 잘 부신다 저걸 땐 야 이거 다 부셔버리네 의미가 없네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짓는 거 야 이거 총 쏘는 것보다 이게 낫네 금방 부셔져서 이거 자 도망쳐! 아 이제 저 피해 일단 좀 때려주고 아오 미친다 야 큰일났네 큰일났어 아니 왜 일로 떨어져 너 나한테 왜 그래 아 나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또 살려주러 오시네 하신 분들이 또 이거 살려주려고 야 이거 짓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모르겠다 얘 이거 벽 뒤에 있으면 그래도 한 번은 사나요? 부셔짐과 동시에 나도 더 세상 가는 것 같긴 하지만 떨어진다 얘 멀리 도망쳐 한번 떨어진다 야 이거 저기 절로 가야 되는데? 저길 막아야 되는데? 잠깐만 일단 치어 일단 앞뒤로 막 치어 아 도망쳐 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또 넘는다 이거 근데 이거 방어가 더 이상 안 오르는데? 맞나 이거? 근데 나름 금방 깰 것 같았는데 아 못 깼네 그러네 데미지 맞기 야 데미지 맞기 개 열심히 했어
아깝다. 아, 아깝다. 실패해버렸네. 우리 나무 막는 거 재밌는데? 다른 데 가볼까? 다른 데로 가야 되겠네. 여기는 깨기가 힘드네. 그래도 천좀 채웠다. 천좀 채웠으니까 다음에 오면 괜찮을 거야. 이거 다른 데로 가야 되겠는데? 다른 데 대기 탈까? 나무 얼마나 썼니? 얼마 안 썼네? 재밌다. 짓는 거 재밌다. 총 쏘는 것보다 더 재밌는데요? 집에 갔다가, 다른 데갈 만한 데 찾아야 되겠다. 재밌어.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거 열리는데 다시 가봐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했네. 열리자마자 갈 만한 곳을 찾아야 되네. 내가 여는 거는 확실히 부담스럽습니다. 확실히 별론 것 같아서. 누군가 열어주길 기다려야 돼. 아, 막. 기다리는 거 하고 싶을 때 내가 열면 좋은데. 근데 방금 그 인원이 있었으면 다른 데도 오지 않을까? 그 정도 인원이 있었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 정도면 올것 같은데. 아이고. 물론 그 인원이 나랑 같은 걸 잡겠다고 온다면 모르겠지만. 야, 여기 별 맛집이네, 별 맛집이야. 야, 이거 뷰가 좋네. 뷰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역시 옥상이 있어야 돼. 나쁘지 않네. 이렇게 보니까 나쁘지 않네. 이렇게. 뭔가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있으니까. 오, 막 봐봐요. 나 유성 떨어지잖아. 이봐 봐. 여기 유성 떨어지잖아. 이거 봐. 하늘 너무 예쁜데? 예, 유성 떨어져. 유성. 저번에 잘못 본게 아니었다니까. 여기 떨어진다. 여기. 여러분들 실제로 유성 보신 적 있어요? 난 있어요. 난 실제로 유성 본적 있어. 진짜 하늘 이렇게 그냥 자취방에서 이렇게 하늘 딱 봤는데 하늘에서 유성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라고 그때 알려줘가지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친구가 아니라 그때 언니가 내 자취방에 놀러 왔는데 단체로 이렇게 하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성 떨어짐. 슈. 아이 뭐 그때 빈 소원이 지금 이루어졌으면 난 지금 억만장자 됐지 뭐. 그때 빈 소원이 뭐 이루어졌으면 억만장자 됐지 않겠어. 예쁘긴 예쁘네. 유리를 확실히 써야 되겠다. 이거. 아 근데 유리집 너무 보면은 완전히 유리집인 거는 좀 별론 것 같아. 어? 저거 금광석 아니야? 이런 것도 못 지나치지. 이런 건 캐야지 또. 금이 여기 있네. 이런 거 캐야지. 멀리서 보니까 있네. 덩어리가 좀 커서. 도둑이라니. 여기 있는 건 모두의 재산인데. 먼저 캐가는 사람이 임자인데. 먼저 캐는 사람이 임자.
자, 열어주세요. 자. 아, 근데 25짜리밖에 없네. 여기는 뭐지? 비밀 사제. 아, 얘가 그거구나. 날아다니는 애. 얜 좀 빡센 것 같아. 얜 좀 빡센 것 같아. 얘가 제일 낫다. 확실히 얘가 제일 낫은 것 같아. 얘랑 얘는 근데 막 이렇게 죽은 적이 없는데 얘는 항상 얘 근처 오면 얘는 죽는단 말이야. 얘보단 얘가 더 어려워서 그런가? 난이도는 이게 더 어려운 건가? 같은 하드여도. 그런가? 아니, 유독 이 하드 난이도 여기를 하잖아요. 실패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의외로. 의외로 실패 확률이 높아. 깨는 경우가 많이 없어. 그러면 일단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아, 여기나 한번 보러 갈까요? 아, 60인데 여기 애들 센거 아니야? 여기 뚫기에는 괜찮으려나?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도 한번 상자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 강화도 했고, 근데 여기 오염도 막 엄청 심한 거 아니겠지? 이 정도면 사람 같은데? 뭔가 생긴 게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저기 가보자. 뭐 총알 이 정도면 되겠지? 가서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군. 완전 허허벌판이네.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이네.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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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매칭 한번. 풀 세팅 아닌데 매칭? 아. 와, 저기야, 난 저기 너무 궁금해. 저 맵. 저눈 덮인데. 나중에 저기로 이사 가면 배경이 예쁘려나? 풍경 예쁘려나? 난 저기 너무 궁금해요, 저 맵. 앞을 보고 가야지. 아니, 젠장. 밖에 구경. 아, 배경 보다가. 풍경 구경하다가 그냥 들이박았네. 잠깐만. 어? 저거 금광석인가? 아, 여기요? 여기가 캐기 좋아요? 와, 57인데? 이거 잡을 수 있으려나? 하긴 뭐 지금 50 이상으로 레벨이 안 올라가는데. 어우, 잘 보이네. 어떻게든 되겠지. 갑시다. 입구가 오케이, 입구 여기. 스나이퍼 조심하고. 여기로 아직 못 가겠죠? 여기가 저 맵으로 넘어가는 곳인데 아직 안 열려서 저기 막혀 있겠지? 아, 스나 구하고 오는 게 제일 좋은데 스나가 안 나오니 이거 참.
이걸론 데미지 얼마나 들어가려나? 3,500? 어우. 이게 좀 더 세긴 하거든요? 잘 숨어서 싸우면? 다만 이제 물량 공세로 오면은 답이 없어서. 잠깐만. 오우 세다. 너 하나야? 오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쪽에 뭐가 있다네요. 앞으로 쭉 가면 이런 게 제일 재밌어, 솔직히 이건. 이렇게 여기 털어먹는 게 재밌어. 아, 유탄 쏘는 애가. 유탄 쏘는 애 먼저 잡아야 되겠다. 좀 머리가 빨간 애던데.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앞에 네 명인가? 이렇게 해서 지하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가나 보다. 이거 꼼꼼히 보기 좀 어렵겠는데? 저쪽에만 몰빵돼 있나? 이쪽에는 없어 보이는데? 으잇! 있구만. 너 혼자냐? 혼자구만. 뒤쪽으로 돌아서 가자. 아이고. 아하. 안 맞네. 옆으로 슥슥슥슥슥. 야, 총 좀 잘 쏴봐. 안 맞잖아. 야, 총이 어떻게 하나도 안 맞니? 화살이 더 세다 임마. 총을 한 대도 안 맞는데. 쉽지 않은데? 잠깐만, 이거는 그냥 빨리 싸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방어구가 높아서 그런가. 와, 안 아프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와, 별로 안 아픈데요?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네. 근데 총알 좀 많이 드네. 걱정 안 해도 되겠는걸? 쫄았는데, 제가 쫄았는데 쫄지 않아도 되는 거였군요. 이게 뭐 되게 없네. 오케이. 올라가자. 이 위에도 뭐가 있겠지.
소리 났는데? 방 안에 사람이 있나? 어디니? 이 위에 상자 없나? 상자는 없지만 잡태문이 있네. 장갑. 아! 근데 나 이거 나무를 너무 많이 들고 와서 가방 개무겁겠는데? 아이, 가방 비우고 왔어야 했는데 생각 없이 와가지고 무게 이슈로 집에 한번 가게 생겼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바보. 이거 들어가는 입구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로 나가는 건가? 엘리베이터 아니었어? 여깄다. 엘리베이터 먼저 갈까? 띵동. 현실 보증. 바로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걸리는 거 신기하네. 바로 건물이네. 왼쪽? 오른쪽? 아, 총이 아니었군. 잠깐만. 야, 나와. 순간적으로 쏘고 이게 뭔가 했다. 상자! 장비 상자. 이게 뭐야? 기린 번개? 이게 뭐야? 깜짝이야. 내 뒤에서 나왔는데 소리가? 위층인가 보다. 여기다. 여기다! 아니네. 목욕탕이네 여기는? 이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위에다. 저거 뭐지? 이거 뭐야? 구체 섬광탄. 뭐야, 새로운 애 얻었다. 설계도 조각. 뭐야? 얘도 그건 것 같은데요? 그 싸울 때 쓰는 애? 보니까 무슨 수류탄 같은 이름인 거 보니 싸울 때 뭐 집어 던지는 애인가? 아까 그 밑으로 내려갈까? 내려가서 가야 되나? 혼자네. 혼자면 짐작? 혼자면 이렇게 싸울래? 한 번 더? 화살이 최고야. 여기 밑에 갔다 와야 되겠다. 잠깐만, 여기를 나중에 와야 되겠네. 뭐지 저거? 아이템 투척 시 주변 포탑 성능 강화? 아, 약간 디펜스나 그 오리진 포탑 이런 데 써야 되나? 엘리베이터 내려. 그럼 여기 새로 생기는데? 아니야. 이거 잡으면 되지. 밑에부터 훑고 와야겠다. 여기 뭐 하는 곳일까? 이쪽 갔다가. Who's there?
야야 거기서 나와. 너부터 잡게. 아! 아 어디 있어? 오! 어? 아 뭐 어디 갔어? 야 비겁하게 도망가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이런 내 총알만. 도망갔네. 아 버그 뭐야 이게 뭐예요 이 날아가는 버그. 가끔 이런 거 있더라고. 아이 엘리트 아이템 아깝네.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 좋은 거 줄 수 있는 애였을지 모르잖아. 아니 저렇게 나는 왜 저런 게 많지? 막 갑자기 애가 땅으로 들어가거나 날아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 다른 분들도 그러려나? 그러니까 그때 그런 버그 고쳐졌겠지? 아우, 아니 진짜 무슨 게임을 하든 왜 이상한 버그가 항상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그 버그를 매번 걸려. 지나가는 경우가 없어. 항상 걸려, 항상. 여기도 있으려나? 화장실 없네. 화장실 없네.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신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 숨으면은 안 보이니? 거기 숨어도 보인다고? 다른 분들도 잘 헤쳐나가는 건 헤쳐나가는 걸 걸리는 건 뭐죠? 다른 사람들은 걸리지 않은 걸 걸리는 건 내가 문제인 건가? 나이스. 좋은 게 안 나왔네 결국. 내려가자. 어느 방향으로 나오지? 여기도 뭐 그렇게 썩 어렵진 않네요. 내가 강해져서 그런가. 확실히 이 5티어 차이가 확 나네. 어머머머머머머 나오자마자 눈앞에 있네. 어 바깥에 있다.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안 주나봐요. 제가 봤을 때 이 게임은 만렙부터 시작이에요. 딱 봐도 이게 막 퀘스트고 뭐고 많긴 하지만 해본 결과 이 게임은 만렙부터 시작이야. 이 게임의 진정한 의미는 만렙부터. 엄청난 파밍을 해야 되거든. 저 레벨 때는요 그냥 저쪽 먼저 갔다 가야 되나? 한 바퀴 돌아갈까? 저 레벨 때는 그냥 일단 퀘스트가 있으니까 약간 따라 돌면서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옆에도 있는지 몰랐네. 두 명이지? 아우! 어! 어, 놀래라, 씨. 눈앞에서 나타날 줄이야. 일단은 저레벨 때는 그냥 막 파밍해도 되고 막 좋아 보이는 거 계속 갈아입어서 강화 풀로 때리고 그래도 되니까 어차피 최종이라는 게 있으니까 막 그래도 되고 막 이것저것 입혀보고 이것저것 쏴보고 이 총 쓰고 저 총 쓰고 막 하는데 이제 딱 50레벨 찍는 순간 아 이 이상은 없구나 강해지려면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이고 이거 약간 위치가 너무 안 좋네. 저기 총을 쏴야 되겠다. 아이고. 그냥 가야 되겠다. 심지어 이 전까지는 제가 아무것도 어느 정보 하나도 찾지 않고 게임을 했지만 만렙이 된 순간부터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역시 이 게임은 말렙부터 시작이 맞아요. 확실해. 전 원래 이런 거 찾아보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나도 찾을 수밖에 없었어. 이게 뭐 순서를 생각하고 찾는다기보단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다가 총이 너무 약한데? 그럼 총 세팅은 어떻게 해야 좋은 거지? 이러면서 검색. 방어구가 너무 약한데? 방어구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검색. 50레벨부터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이건 또 뭐야? 단결? 포탑에 쓰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혼자니까 어? 약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게임. 초반에는 확실히 뭐 집도 지어보고 농사도 이것저것 해보고 무슨 뭐야 뭐가 더 좋은지 모르니까 아이씨 어이 뭔 말이야 이거. 야 눈부셔서 잘 안 보인다. 야 너무 시커먼데 쟤네. 총 다 맞아. 총 다 맞아. 뭐야 씨 몇 마리나 있는 거야. 아퍼 임마!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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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멀리 있어서
아, 왜 드론도 아프단 말이지? 드론은 그냥 고장나 버리네. 아씨, 저 뒤에 있는 애 또 잡아야 돼. 단체부터 잡아야지. 아파요, 아파요. 힐. 됐어. 뭐야. 많아, 이씨. 단체로 저렇게 싸우면은 싸우기가 힘들어. 빡세, 빡세. 한 바퀴 다 돈 줄 알았더니 언제 다시 생긴 거야? 없군. 됐나? 어? 의외로 무게가 막 많이 들고 그러진 않네? 아, 여기 아까 내가 들어왔던 데구나. 이 외에도 방금 다 봤나? 근데 여기 건물 되게 좋다. 집 이런 소재로 못 짓나? 이런 저런 콘크리트 모양도 예쁜데. 다 돈이겠지? 저런 거 다 돈이겠죠? 스킨? 예쁜 스킨은 다 돈이겠지? 이뻐 보인다? 결제해라. 무료 게임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결제 시스템 이해는 할 수 있다만. 예뻐지려면 확실히 현질할 수밖에 없네요. 외모도 예뻐지려면 현질해야 되는데. 젠장. 현실 얼굴도 예뻐지려면 현질해야 되잖아. 와, 이거 진짜 넓다. 근데 집 스킨 살 거면 나는 나와. 나와. 나와라. 집스.. 어우! 어 깜짝이야 씨. 집스킨 살 거면 어디서 쏘는 거냐? 저기 있네. 차라리 옷을 살 것 같아. 집스킨 가격 비싸다. 그렇게나 비싸요? 두 명이네. 한 명인 줄 알았더니. 피하기! 총알 피하기! 어떠냐? 하긴 뭐 무료 게임이니까 스킨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건 맞지만 엄청 비싸네. 슈슈 슈슈. 근데 이 속도면요 다음에 접속할 때
보스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다 이 녀석아. 덤벼! 아이고 그냥 장전. 면상에다가 그 바로 앞에 대고 쏘기. 이 바깥엔 상자가 없나? 여기 찌롱. 오, 두 명이었어? 오케이, 여긴 됐고 반대쪽. 가능하려나? 근데 진짜 방어구 이 정도로 바꿨으니까 물량 공세로 완전 들이 부으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총알 더 좋은 거 있는데 그것 이제 산성 용액이 많이 필요해서 텅스텐 총알은 조금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나 이거 되게 포트나이트처럼 하지 않니? 쪽. 점프 점프. 엄청난 실력 아니에요? 솔직히요. 총을 쏘면서 점프를 한다? 엄청난 실력이지. 포나가 약간 점프하면서 쏘고 막 그러지 않나? 어딨지? 누구 있는 것 같은데? 무겁군. 뒤에서 나는데? 아 저기 스나 있다. 잠깐만. 분란을 더 크게 만들면 안 되는데? 응? 어디서 쏘는 거야? 이 살아있는데? 저 두 명 부르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어디지? 어디 꼈나? 제가 처음에 들었던 팁으로는요 그 뉴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워프타워 근처에 짓는 게 좋댔어요. 물 끼고 워프타워랑 멀지 않은데? 그러면은 최소한 집으로 돌아가는 쿨타임을 줄일 수가 있어요. 타워 타고 가면 되니까. 거기 근처에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 근처에 많이 지었어요. 마을이랑 가까운 곳이라던가. 가만히 서 있어야겠다. 어디서 쏘는 거야? 어디서 쏘는 거야? 내 눈에만 안 보여? 야, 너 어디 있는 거야? 어디서 쏘는 거야?
거긴가? 아니 쟤는 아닌데? 아니 버금가봐 투명해 안 보여. 투명한 녀석이 나를 쏘고 있어. 가끔 이런 버그가 종종 있는데. 몽둥이다 이 자식아. 아 저기 있네. 야 너 거기 어떻게 올라갔냐? 거기서 어떻게 보이냐 이거? 아 뭐 저기까지 안 가? 사람이 좀 근처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집터 자리 잡을 때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전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 잡긴 했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접접. 드디어 잡았네. 다 파밍한 건가? 어우 총알 많이 썼네. 어 여기 밑으로 내려가자. 뿅. 너네 총알 갈 때 때리면 되지. 뿅. 뿅. 여기 있지롱. 오, 여기 있다. 꼼꼼하게. 아니 그래도 이렇게 꼼꼼하게 파밍을 다 해서 그나마 다른 재료가 모자르지 않은 거겠지? 보면은 상자만 파밍하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거기 다 보여. 리로딩. 일로 나와. 아이 또 거기서 쏘면 내가 못 쏘잖아. 나와. 거기서 쏘면 내가 쏘질 못하잖니. 저쪽엔 여러 명 있는데 여긴 혼자 있네. 오호. 세 명인가? 아! 유탄 있어, 유탄. 유탄맨. 유탄맨 그만. 하나 컷. 유탄 컷. 뿅. 근데 나는 왠지 이런 쓰레기들도 버리질 못해. 가져가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상자 파밍이 효율적일 순 있겠지만 시간 대비 효율적이긴 해. 이렇게 꼼꼼하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됐다. 여긴 끝. 다 돈 것 같군. 이러면 집에 한번 갈까요? 스타크롬 파밍, 스타크롬 좀만 더 모으면은
풀셋 완성할 수 있겠군. 할 수 있겠군. 좋았어. 아, 이거 또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꼭 이렇게 G를 누른다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들어가네. 근데 이거 요즘 들어서 렉이 좀 심해진 것 같아. 나만 그런가? 이거 좀 설정을 바꿔야 될까요? 설정을 좀 만져야 될 것 같아요. 자갈 좀 들어가 줄래? 그럴까봐요. 아, 이거 나무가 좀만 더 높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군. 자, 일단 조금 짧게 하긴 했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좀 이어서 오랫동안 해보도록 합시다. 어머. 내일 오랫동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일 열심히 해. 애들이 막 부슥부슥 튀어나와. 마무리 인사하긴 여기가 딱이군. 좋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좀 짧게 하긴 했지만 여기까지.